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인 주미룩스 50mm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미룩스 50mm 렌즈는 일단은 제가 50mm라는 화각을 가장 좋아하는 그 화각이기도 하고요. 이 렌즈 자체가 너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까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카 렌즈에 나쁜 렌즈는 없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렌즈군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만은 뭐 특별히 제 주력으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50mm를 주저없이 고를 거기 때문에 이 50mm 렌즈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50mm 주미룩스는 특히 제가 실버로 구매를 했는데요. M10 실버로 실버와 매칭이 되는 면에서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라이카 M10의 외모를 더욱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1.4 개방을 했을 때도 상당히 이 선명한 화질을 준다는 점에 있는데요. 물론 라이카의 현행 렌즈 중에서 최대 개방했을 때 선명하지 않은 렌즈는 없습니다만은 50mm의 화각과 그 이 현행 50mm 렌즈의 그 1.4의 샤프니스가 만나가지고 상당히 또 그 선예도가 좋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선예도가 좋은 면 대신 뺏기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색수차인데요. 색수차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효과냐면요, 최대 개방을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하얀 빛이 있고 이 카메라라는 오브젝트를 뭔가 1.4 개방해서 어디선가 이제 찍었다고 하면 요런 경계면들과 빛이 닿는 그런 부분이 보라색으로 다 변합니다. 약간 이제 색이 이제 보랏기가 도는 그런 색으로 변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색수차입니다. 색수차가 심한 경우에는 사진을 바라보면은 경계면의 색이 다 변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색수차 억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가 후보정으로 색수차를 지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또 보이그랜더 렌즈 제가 녹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녹턴의 경우에는 색수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슬릴 정도로 색수차가 많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50mm 주미룩스 같은 경우에 그냥 후보정에서 색수차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0mm 룩스의 장점은 뭐냐면 최대 개방했을 때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초점이 맞은 그 주변부, 이제 사방의 어떤 주변부까지 모두 골고루 선명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 부분만 선명하다고 하면 사진을 중앙에만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풍경 사진의 경우에는 1.4로 찍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50mm 룩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모두 선명하기 때문에 밤에 야경에 이런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최대 개방해서 찍더라도 크게 이제 그 주변부가 이제 blurry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소프트해서 약간 선여도가 높은 그런 사진을 얻고자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소프트한 사진을 얻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50mm 룩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뭐 색수차라든지 선여도, 최대 개방시에도 선여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외에도 물론 조였을 때는 당연히 선명하고요. 또 F16으로 이제 최대 조였을 때
회절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광학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억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50mm 룩스에 대한 만족감은 색감인데요. 약간 50mm 크론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뭐 진한 색감이라든지 뭐 흔히 주미크론의 색감이 색이 좀 진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색이 뭐 나름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는데요. 룩스로 교체하고 나서는 투명한 느낌까지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론의 약간 진득한 느낌과 그 다음에 50mm 룩스의 좀 투명한 느낌, 투명한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투명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사진을 찍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룩스, 이제 주미크론처럼 좀 진득한, 채도가 강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후보정에서 채도가 좀 강하게 후보정을 하면은 주미크론의 느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는 어렵겠죠. 주미크론을 사용하는데 투명한 느낌을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라이카 50mm 룩스는 상당히 그 인물 사진에 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풍경 사진의 경우에는 조금 컨트라스트도 강하고 채도가 높은 그런 사진을 활용해도 좋지만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좀 투명한 느낌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그 인물의 느낌을 좀 더 편안하게 부각시키는 뭐 또는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표현하는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도 50mm를 주로 마운트해서 풍경 사진도 많이 찍고 하지만 인물 사진을 사용할 때는 특히 50mm를 마운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처럼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카 이제 필름 카메라도 같이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요. 특히 50mm 룩스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름의 경우에는 저는 주로 감도 ISO 이제 400 감도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ISO 400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리개가 크론 같이 2.0 또는 뭐 그거보다 더 큰 조리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촬영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로 최대 개방해서 이 필름 카메라에 마운트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실내에서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1.4로 개방해서 대부분 ISO 400으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카메라, 다른 렌즈의 경우에도 1.4 개방해서 뭐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이그랜더 녹턴의 경우에도 1.4 개방이 되는데요. 그 녹턴의 경우에 필름에 마운트를 해서 1.4로 최대 개방을 하면 중앙 부분 외에 이제 주변 부분은 너무 소프트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녹턴의 특징상 색수채라든지 뭐 할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학적인 그런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역광에서 사진을 찍기에는 1.4로 개방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50mm 룩스는 뭐 역광이든 아니면 순광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 라이카 50mm는 일단 컴팩트한 무게는 좀 있지만 컴팩트한 외모, 그 다음에 카메라로 마운트를 했을 때는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점이 일단은 크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4로 최대 개방을 했을 때도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초점이 맞은 주변 부분까지 모두 선명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학적인 그런 억제 능력이 뛰어나서 색수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할레이션이라든지 그런 플레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억제되어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50ml 룩스의 특징인 그런 약간 투명한 표현, 또 원한다면 후보정에서 개를 좀 진득하게 만들어서 주미크론의 느낌까지 낼수 있다는 부분이 50ml 룩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50ml 화각을 좋아하신다면 50ml 룩스는 꼭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50ml로 찍은 장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